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자의 치유와 전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목에서부터 약간의 오해 소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고들 이제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고 이 전환은 행정행위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행정행위가 전환된다. 즉 A라는 처분이 이제 B라는 처분으로 행정행위가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전환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하자의 치유 그리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데 이제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할 때는 하자의 치유 그리고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자 치유에 대한 정의를 보시게 될 텐데요. 전환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이제 뭐 사실상 높지 않기 때문에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간략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이제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의의를 보시게 되면 성립 당시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 사후적으로 흠결된 요건이 보완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자의 치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말기시효행정법에서도 배우시고 앞에서도 배우신 것처럼 위법성 사유를 우리가 이제 하자라고 합니다. 행정행위의 하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그렇죠. 처분이 발령된 그 시점입니다. 처분 당시에 법령 상태와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법 적법 여부를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성립 당시에 하자 있는 이라는 것은 하자 유무, 위법성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뜻이고요. 이후에 이제 사후적으로 흠결된 요건이 보완된다라는 말씀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위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분 이후라는 뜻이죠. 사후적이라는 것은 처분 이후입니다. 처분 이후에 일정한 요건이 이제 사후적으로 보완이 되는 겁니다. 이때 통상적으로는 이제 사후 보완 행위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사후 보완이 자동적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보완 행위를 여러분들이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 요건이 사후 보완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의지한다. 이 부분은 바로 하자 치유의 효과죠. 효과. 효과. 하자 치유라는 것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가 보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적법했던 것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말과 그다음 소급돼서 적법한 것으로 의지한다라는 말은 서로 사실상 논리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뒤에서 소급해서 적법한 것으로 의지를 한다. 이 부분은 하자 치유라는 이 법리가 무엇에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처분시로 보는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예외를. 원칙적으로는 처분 시점에 위법한 것이면 이제 위법한 것입니다. 처분 시점에 적법한 것이면 적법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후적인 어떤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시에 처분 시설에 예외를 인정한다 이런 말이고요.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이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력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이게 하자 치유의 목적이죠. 하자 치유를 왜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인정하는 이유는 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이 정의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뭔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하자 치유라는 것은 하자가 있어요. 적법한 경우, 하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처분이 유효하겠죠. 효력이 인정될 거예요. 그런데 위법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유효한 경우가 있고 무효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력을 유지를 시킨다는 것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현재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현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유지를 시킨다라고 하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그 절차를 막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받아들여지십니까? 당장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을 유지한다라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하자치유다, 사후보완행위다라고 하게 되면 위법 유효한 상태,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취소 재결, 취소의 수사법원에 의한 취소 판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효력이 제거될 수도 있는 거죠. 제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시키는 힘이 공정력인 것이지 영구적으로 효력을 통용시키는 힘이 공정력이 아닙니다. 잠정적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라는 뜻이에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라는 뜻입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무효로 바뀔 수도 있는 건데요.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이 절차를 막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정의를 외우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문제를 풀 때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도의식 체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각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자 치유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하자의 치유하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하고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먼저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자 치유라는 것.
하자 치유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자 치유라는 것은 처분 당시에 A라는 처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처분 시점에는 위법했었다 이겁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위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자를 치유를 시킵니다. 지금 여기서 처분을 변경시킨다라고 했습니까? 처분 변경한다는 말은 없죠. 예, 그렇다면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 A라는 처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대로 두면서 예, 이것이 이제 적법한 것으로 의제된다. 적법한 것으로. 위법 적법의 판단은 이제 처분 시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예,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의제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마이너스 예, 위법성이 이렇게 치유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처분은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처분이에요. 예,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라는 것은요. 이미 이름에서부터 행정행위의 전환이라는 예,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얘는요. 예, 이렇게 처분이 있습니다. 얘도 하자에 치우고 얘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이니까 하자라는 표현이 둘 다 개입이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그 이론의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선 여기도 하자가 있기는 있다 이겁니다. 하자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이 상황은 A라는 처분을 예,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바꿔요? A-라는 처분으로 바꿉니다. 예, 법적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예, A-라고 했습니다. B라고 하지 않고 법적 효과는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얘가 이 처분의 상대방이 갑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처분의 상대방이 을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바뀌어요. 상대방이 바뀌면 두 개는 다른 처분이라고 보게 돼요. 그 말씀은요.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에서 처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처분이 바뀌어요. 예,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예, 적법한 것이 되더라 이거야. 적법한 것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예, 행정행위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행정행위가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 하자의 치유와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 우리 간단하게 좀 그림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복잡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봐야 될 텐데 예,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A라는 처분이 나와 있죠. 근데 거기 제가 이제 어떻게 걸어놨냐면 위쪽에 하자 동그라미라고 했습니다. 하자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자의 치유는 예, 목적 자체가 효력을 유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남겨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둡니다. 위법 유효한 상태로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위법 유효한 상태라는 것은요. 경미한 하자. 예, 단순 위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예,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취소할 수 있다?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가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권한 있는 기관은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겠죠? 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뭐뭐뭐 있었나요? 세 개 있었네요. 첫 번째, 예, 처분행정청에 의한 취소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취소 재결의하는 것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예, 취소의 수소법원에 의한 취소 판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세 개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절차를 막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못 막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쟁송 취소는 막을 수 있어요. 쟁송 취소. 쟁송 취소라는 것은 취소 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즉 취소 쟁송을 제기했을 때 나오는 예,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쟁송이라는 건 행정심판이랑 행정소송을 말하는 건데 첫 번째 있는 처분행정청에 의한 취소처분은 쟁송취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이 하자가 이렇게 치유됐다라고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예, 처분행정청은 이 적법한 처분에 대해서 예, 취소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취소처분할 수 있어요.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처분행정청이 자기가 한 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가능성은 그닥 높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상대방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쟁송 취소예요. 그걸 막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2번과 3번 이게 바로 행정 쟁송에 해당을 하고 여기서의 취소 재결과 이제 취소 판결 이게 바로 쟁송 취소다. 예, 요거를 막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위로 올라가시고요. 그럼 이제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처분 당시에 하자가 있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이렇게 전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가다 보면 아랫부분에 사후 보완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후 보완 행위라는 게 있어요. 사후 보완과 사후 보완 행위를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볼까요? 예, 사후 보완. 어쨌든, 예, 사후 보완이 되면은 하자 치유의 요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자 치유가 일정한 경우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후 보완이라고 했을 때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행위가 이제 개입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청문을 실시를 할 때 행정 절차법에 보게 되면요. 청문을 실시하기 전에 언제 어디서 너의 의견을 들을 것이니까 10일 전까지는 어디로 오라고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법에는요. 청문 실시를 하기 위해서 1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10일 전에. 그런데 말이에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시게 되면 청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7일 전까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 전까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행정입법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처분하는 방식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내용은 행정규칙이죠. 그런데 형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렀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불렀죠. 그렇습니다. 시행령으로 만들어졌을 때 판례가 그것을 법으로 봅니까? 그렇죠. 법으로 보죠. 시행규칙은 법으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은 법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법입니까? 예, 맞죠. 법입니다. 법규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7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통지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행정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때 뭐가 적용되겠어요? 판례 보면요. 행정 절차법은 1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을 때 이때는 7일을 적용시키죠.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적용시킵니다. 왜 그래요? 이게 특별법이니까요. 그렇죠? 행정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행정 절차법이고 특별법이 바로 개별법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적용시켜요. 그러면 어쨌든 청문회 실시하기 전에 7일 전까지 통지해줘야 되겠죠. 7일 동안 얘도 의견을 제출하려면 의견 제출 자료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7일의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법에 정해진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근데 행정청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5일 전에 통지를 했습니다. 5일 전에. 5일 전에 통지를 해줬고 이제 그 5일 후에 청문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그 청문회에 들어가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적 처분이 나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당시 사건이 이래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또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법원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실은 말이에요. 제가요 통지를 받긴 받았는데요. 5일 전에 받았어요. 5일 전에. 응?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 위법성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 막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법에서 7일이라고 정해놨는데 그 절차 규정을 다 준수를 안 했어요. 그럼 절차상 위법성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절차상 위법성이 존재합니다. 하는데 말이죠. 법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위법해 이래버립니다. 위법하지 않아.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5일 전에 송치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랬더니 너 가서 이 의견 제출했어 안 했어? 했어요. 너의 공격 방어 방법을 다 제출했어 안 했어? 물론 했죠. 그러면 7일이라는 시간을 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그 입법 취지는 이미 다 달성된 거야. 따라서 네가 거기 가서 의견 제출을 못했다거나 제대로 의견 제출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7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은 네가 들어가서 충분한 의견을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하자는 자동적으로 치유된 거야. 이렇게 판례는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7일을 5일로 제시했다. 그래서 청문 기일 통지를 단기간으로 한 경우입니다. 단기간으로 한 경우.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 제출을 충분이다 한 경우. 이럴 때는 별도의 사후 보완 행위가 행정청이 지금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어떤 행위가 개입됐나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사후 보완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 외에도 이런 게 있어요. 뭐 과세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세 기준을 제대로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유 제시에 있어서 불충분한 이유 제시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23조에 보면 이유 제시 규정 있죠. 불충분한 이유 제시이기 때문에 역시 절차상 하자가 인정이 됩니다. 이럴 때도 또 판례가 하자가 치유됐다고 합니다. 왜 치유가 됐다고 할까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를 하면서 알려준 사실과 종합적으로 보니까 충분히 다 전달이 된 겁니다. 처분 이유가 다 제시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제시되었던 내용과 합쳐서 충분한 처분 사유가 제시가 됐다라면 이유 제시 하자는 자동적으로 치유되었다. 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이럴 때는 뭐예요? 어떤 행위가 개입이 안 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유 제시를 전혀 안 했습니다. 이유 제시를 전혀 안 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해라라고 우리 집에 이제 철거 명령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처분 통지서에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는 거예요. 철거를 하라. 니네 집을 철거하라. 근데 왜? 우리 집에 왜 위법 건축물이고 그리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나한테 철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유 제시 하자가 있겠죠. 그렇죠? 이유 제시에 내용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이 내용상 하자지만 이유 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애당초 그러한 이유 제시라는 절차 자체를 밟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인정이 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죠. 그런데 말이에요.
3일 뒤에 서부행정청이 내가 제시 안 했구나. 미안. 예,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처분 통지서를 다시 줍니다. 여기는 이제 꼼꼼하게,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당신의 건물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철거를 명령합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철거 명령 이거 위법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유 제시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뭐라고 할까요? 물론 처분 시점에는 이유 제시가 전혀 없었으니까 위법했겠지. 하지만 3일 뒤에 행정청이 너에게 이유를 다 제시했기 때문에 이 사후 보완 행위를 통해서 그 같은 절차 요건은 이미 보완된 것이야, 치유가 된 것이야 라고 보면서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죠. 뭐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라라고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데 수렴을 안 했다가 나중에 뭐 수렴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문을 전혀 실시를 하지 않았다가 일주일 뒤에 청문을 제대로 실시를 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행위가 개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가 개입이 되는 경우 현재 3일 뒤 이런 거예요. 그렇죠? 3일 뒤 일주일 뒤에 이유 제시를 하였다. 청문을 실시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청의 사후 보완 행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면 제가 사후 보완 괄호 열고 행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통상은 행위가 이제 개입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자 치유가 위쪽에 있죠. 이 사후 보완 행위가 있으면 이것을 요건으로 해서 사후 보완되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해서 하자가 치유되었다 이런 식의 법적 효과를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A 처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A 다시라고 안 했죠. B라고도 안 했고 A라고 했습니다. 처분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하자 X라고 돼 있습니다. 하자 X라고 돼 있는데요. 유효죠. 유효. 적법 유효. 유효한 것으로 남겨놓으려고 하는 게 하자 치유예요. 하자 치유가 방금 됐는데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이제는 어떤 유효예요? 적법 유효입니다. 적법 유효. 앞에는 위법 유효였고 여기는 이제 적법 유효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는 똑같아요. 둘 다 유효 유효예요. 그러니까 효력을 끝내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뭐가 바뀌어요? 위법이 적법으로 바뀌어요. 이 부분이 바로 하자가 치유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하자가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거기 그림에서 사후 보완이나 사후 보완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다 그림으로 표시를 해드렸죠. 하자가 치유된 다음 쪽에다가 제가 행정쟁송 제기 시점을 맞춰놨습니다. 불복 시점을, 불복 제기 시점을 뒤로 밀어놨어요. 이 불복 제기 시점을 이렇게 뒤로 밀어놓게 되면은,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죠? 사후 보완행위가 있었습니다. 사후 보완행위가 언제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행정쟁송을 제기한 다음에 사후 보완하면 인정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려면 이렇게 해본단 말이죠. 그러면 방금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사후 보완 행위가 그래서 행위가 있을 때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이전과 이후 언제 그 행위를 했는가 이게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갑이라는 친구가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이거 위법합니다. 이러면서 취소 심판 청구했습니다. 취소 심판 청구했는데 그때 가서 행정소에 이러는 거죠. 쏘리 볼.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너한테 철거 명령한 거야. 심판 청구한 다음에 비로소 알려줍니다. 되겠습니까? 아니면 얘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제기한 도중에 소외 계속 중에 그때 가서 청문을 실시해버립니다. 이런 걸 사유로 해서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제가 그림을 행정쟁송 제기하는 것 이전에 사후보완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효력은 유지가 되는 게 맞나요? 오른쪽 그 화살표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지. 지형 유지가 아니고 효력 유지입니다. 효력 유지. 유지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랫부분에 여러분들 화살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자 치유가 인정이 되었다. 그 뜻은 무엇이라고요?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의지한다. 이거죠? 그렇다면요. 위법 유효했던 처분이 적법 유효한 처분으로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행정쟁송 제기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에 맞춰서 밑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행정쟁송을 제기하면 취소쟁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적법 유효한 상태니까 그죠? 적법 유효한 상태니까 기각돼버리겠죠. 취소 심판을 청구해도 취소를 제기해도 하자 치유가 인정이 돼버린 이상 기각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자 치유가 된 시점과 하자 치유를 인정하는 시점은 다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이제 하자 치유는 사후 보완 행위를 요건으로 해서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하자 치유가 되는 것은 이제 실체법적인 문제죠. 하자라는 것은 이제 실체법에 위반돼서 위법하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실체법적인 문제입니다. 하자라는 것은. 그럼 여러분들 이제 하자 치유를 인정했다 안 했다의 차이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A라는 처분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자가 있었어요. 하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자가 치유가 됐다. 하자 치유가 됐다. 그 다음에 하자 치유가 되지 않았다. 이런 걸 판단하는 시점 말하는 거죠. 판단하는 시점. 하자 치유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처분은 뭐예요? 적법하다. 하자 치유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위법하다라는 말이니까 예, 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기각 판결이 나오게 될 거고 아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그대로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자 치유가 됐다 안 됐다에 대한 판단 시점은 사실 언제와 같다는 뜻이에요. 하자 치유가 됐다 안 됐다에 대한 판단 시점 얘기하는 거예요. 하자 치유 여부에 대한 그 예, 판단 시점은 판결시입니다. 판결시. 그죠? 판결 시에 예,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하자 치유가 됐다 안 됐다에 의해서 결론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인정되는 시점은 그건 사후 보완을 한 그 시점입니다. 사후 보완 행위가 있었는데 이게 하자 치유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후 보완 행위가 있는 그 시점에 바로 하자가 치유된 겁니다. 알겠죠? 하자 치유가 되는 시점은 사후 보완 행위가 있는 시점입니다. 하자 치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판결 시점입니다.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되고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예,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요. 헷갈려 하다 보니까 이제 답안 쓰면서 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명확하게 갈아들렸어요. 실체법적으로 하자가 치유되는 시점은 사후 보완 행위가 있는 그 시점이고 그다음에 소송법적으로 하자 치유를 인정을 하냐 마냐 결정하는 시점은 바로 판결 시점이고 구별됩니다. 그 다음에 하자치유 정의해보면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적법한 것으로 의지한다. 밑에 있는 그림에서 말이에요. 취소쟁송을 if 취소쟁송 이렇게 돼 있죠. if 취소쟁송 equal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여기서 취소쟁송을 제기했다고 하시면요. 취소심판이든 소송이든지 간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위법적법을 판단합니까? 거기 있는 이제 그림 그대로 거기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소급 의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급 의제를 적용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왼쪽에 있는 A 처분은 위법 유효.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A 처분은 하자 치유가 돼서 적법 유효. 요거 두 개, 요 상태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취소쟁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얘들은요 처분이 나온 그 시점에 위법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A 처분이 바로 처분이 나온 그 시점이니까 그때 위법하죠. 그러면 하자가 치유가 됐는데 치유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 굉장해요, 그렇죠? 예, 아주 굉장합니다. 굉장하네요, 그렇죠? 예, A라는 처분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처분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위법, 예, 유효입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죠. 그다음 이제 그림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예, 사후 보완 행위가 이렇게 여기 들어왔죠. 근데 이게 예,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하자 치유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이제 적법한 것이 됐고 이건 위법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예, 적법 유효 이렇게 돼 있죠. 적법 유효.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자 치유가 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 하자의 치유가 됐습니다. 하자의 치유가 이렇게 됐어요. 인정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같은 사후 보완 행위는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효력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돼 있고요. 예, 여기 시점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여기 시점. 여기서 바로 행정쟁송을 제기한다. 쟁송을 제기한다면 여기서 제기한다. 그래가지고 예, 이 사후 보완 행위의 요 시점은 예, 언제다?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이전 시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전 시점이다. 행정쟁송 제기 이후 시점에 행한 사후 보완 행위는 하자 치유의 요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 시점에서 여기서 뭘 한다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예, 취소 심판이든 아니면 취소 소송이든지 간에 취소 쟁송을 제기한다 이겁니다. 이게 취소 쟁송을 제기했어요. 이때 행정심판위원회나 예, 취소의 수소법원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예,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언제다? 처분시다. 예, 처분시라는 거죠. 처분시. 그러면 이제 처분시는 언제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처분시라는 거죠. 예, 여기가 이렇게 처분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만 가지고 보게 되면 여기서 위법하고 여기서 적법하지만 하자 치유가 되긴 했지만 하자 치유가 되긴 했지만 이 하자 치유를 예, 무엇으로 보게 되면요? 장래효로 법적 효과를 인정을 하게 되면 이 취소쟁송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적법을 판단할 거니까 하자 치유 여부와 관계없이 역시 예, 그것은 위법하다라고 해서 인용 판결을 이렇게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자 치유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제가 아까 하자가 정말 치유가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요 전 시간에 하자의 승계를 가르쳐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하자가 승계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쟁송법적인 문제로서 불가쟁력 발생됐는데 그 불가쟁력을 어떻게 뚫을 수 있겠는가
법리 조작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뚫어볼 수 있겠는가? 외형적으로는 후행 처분에 대한 취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 선행 처분에 대한 취소로 인정을 해갖고 예, 어떻게 그 불가능력 한번 뚫어볼 수 있겠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하자가 이렇게 뭐 진짜 치유가 되냐 안 되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뭔데요? 위법 유효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는 뜻이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는 것은 예, 취소 심판이나 취소인과 같은 예, 취소 쟁송을 제기했을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취소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돼버리죠. 무효가 돼버립니다. 무효되는 걸 막고 싶어서 하자치유라는 논의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무효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무효를 만드는 친구가 누구예요? 무효를 만드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근데 이 하자치유의 법적 효과를 장래효로 인정을 해버리면 하자 인정돼서 뭐가 돼요? 인용재결, 인용판결, 예, 취소가 돼버려요.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걸 막으려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자치유 논의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왜? 위법성 판단 기준 시가 처분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하자치유의 효과를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하자치유가 됐다라는 뜻은 이 적법성이 예,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 소급해서 소급 의제가 된다. 소급해서 적법한 것을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만든다? 이것을 이렇게 예, 적법한 것을 만든다. 이거예요. 이 소급효라는 뭐예요? 예, 하자치유의 효과를 인정을 해줘야지만은 이 취소행위를 뭐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뭐 사후보완 행위를 했는데 그 사후보완 행위만 갖고 하자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분명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행정청은 예, 효력을 유지시키고 싶어서 뭐 3일 뒤에 처분 이후긴 하지만 청문을 실시하고 예, 조금 늦었긴 했지만 이유 제시를 하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자치유가 됐는지 100% 확실한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예, 갑이라는 친구는 예, 여전히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또 취소심판, 취소소송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위법성 판단기 처분시다. 그래서 소급표를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그림이죠. 그렇죠? 예, 아주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설명을 하는 전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인정근거라는 게 있어요. 인정근거. 이제 필요성이에요. 필요성. 그럼 하자치유라는 거 이런 걸 왜 인정을 하느냐 이거야. 왜 인정을 하느냐. 하자치유를 왜 인정을 할까요? 그 밑에 있는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예, 그림은 뭐 제가 다 그려드렸으니까 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실판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A라는 처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이게 위법했단 말이죠. 근데 이 도중에 뭘 했다고요? 예, 사후보완행위를 했습니다. 사후보완행위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해요?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자의 치유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취소쟁송을 제기하면 그림 그대로 간다면요.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얘가 여기다가 네, 취소쟁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자치유가 인정이 안 되죠. 예, 하자치유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요. 예, 사후보완 행위를 했지만 이딴 건 뭐다? 처분 시점에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건 원칙적으로 맞죠. 그렇죠? 이유 제시를 할 때도 처분 당시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청문 실시하는 경우도 처분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처분 이후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다가 어떤 사후 보완 행위도 고려를 안 해줘요. 하자치유를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얘가 취소 쟁송을 제기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예, 쟁송 취소가 나오겠죠. 쟁송 취소라는 것은 취소 재결이나 취소 판결이 나온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 여기서 뭐가 인정이 됩니까? 예, 기속력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죠. 판결의 효력이나 재결의 효력으로서 기속력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 이것이 만약에 취소 심판이라고 하게 되면 예, 취소 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 49조 1항에 기속력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 예, 만약 여기서 그것이 아니라 예, 취소 판결이 나온 경우라고 하게 되면 행정소송법 30조 1항에 기속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취소 판결, 취소결 나왔어요. 그거 나서 얘가 여기서 예, 그림에 보시면 다시 똑같은 처분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이렇게 다시 합니다. 그렇다면 얘가 이제 여기 가서 뭐 하겠어요? 여기 가서 예, 사후보완 행위를 여기서 하겠죠. 그렇죠? 근데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고려되지 않았던 이것은요. 언제 와서 고려돼? 예, 여기 와서 고려가 됩니다. 여기 와서. 맞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사후보완행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사후보완행위를 이렇게 합니다. 이 사후보완행위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사후보완행위를 예, 거치지 않았던 청문을 다시 제대로 실시한다. 하지 않았던 이유 제시를 다시 제대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취소 판결 이후나 취소 재결 이후라고 하게 되면 이 사후보완이라는 것을 위법사유 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위법사유 시정.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요. 위법 사유 시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표현의 의미가 사후 보완이라는 것은 원래는 여기 처분 시점에 원래는 이유 제시도 청문도 처분 시점에 행해져야 됐을 것인데 뭐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시점이 뒤죠. 예, 처분 이후에 행해졌다. 이유 제시가 처분 이후에 행해졌다라고 해서 사후 보완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위법 사유 시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취소 판결이나 취소 재결에서 예, 얘를 뭐라고 했냐면 예, 그것이 바로 위법 사유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위법 사유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판결문에 판결 이유 부분에서 네가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서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위법 사유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위법 사유를 여기서 이렇게 시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표현만 다르지. 표현만 다르지. 만약에 여기서 청문을 실시 안 해서 위법한 거라고 한다면 이 사후 보완 행위도요. 청문 실시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법 사유 시정 역시도요. 예, 청문 실시를 말하는 겁니다. 실체가 똑같단 말이죠. 그죠? 실체가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취소 판결, 취소 재결이 나왔다. 그럼 그 이후에 예, 청문을 이렇게 실시를 한다. 그럼 이게 기속력에 위반됩니까? 똑같은 점은 또 나왔죠. 아까 전에 철거 명령이었고요. 예, 지금도 또 철거 명령입니다. 그죠? 똑같은 점은 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거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죠. 기속력이라는 것은 이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된 처분과 그 위법 사유,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과오를 반복했을 때 예, 판결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기속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판결 취지가 뭐예요? 청문 제대로 실시하랍니다. 근데 얘 청문 제대로 실시하고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한 과오를 반복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건 기속력에 반하지 않죠? 그럼 이거 적법합니다, 얘. 예, 이거 적법입니다, 적법.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상황에서는 이 중간에서 하자치유를 인정을 시켜서 이 A 처분의 효력을 그냥 쭉 유지를 시켜놨어요. 쭉 인정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어때요? 하자치유를 전면적으로 배제를 시키고 나서 취소 판결을 때리고 그 다음 다시 A처분이 또다시 발령됩니다. 그럼 아까는요. 한 번의 처분으로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요. 여기서 1차 처분 나오고 1차 처분 나오고 여기서 또 2차 처분 또 나오고 그쵸? 근데 이 2차 처분이라는 것이 기속력에 반하지도 않아서 그대로 살아남는단 말입니다. 그럼 왜 괜한 짓을 두 번이나 하냐 이거죠. 괜한 짓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예, 동일 처분의 무용한 반복이다. 예, 무용한 반복을 해서는 안 된다. 행정경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하자의 치유라는 법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인정 근거 예, 밑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인정 사유를 보겠습니다. 예, 종례의 견해는 이렇게 봤었어요. 그럼 어떨 때 하자 치유를 인정할 건데? 하자치유라는 게 꼭 뭐 필요한 것 같긴 하다. 그럼 어떨 때 하자치유를 인정할 건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첫 번째, 요건이 사후 보완됐을 때, 그다음 두 번째, 예, 장기간 방치돼서 위법했죠. 처음부터 위법하긴 했는데 이 위법한 상태가 장기간 방치돼서 그 법률관계가 사실상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 때, 그다음 세 번째, 예, 취소할 수 없는 정도의 예, 공공복리의 필요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없을 정도의 공공복리의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도 이제 배우셨고, 예, 했던 것처럼 뭐 사정 판결, 또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법, 이런 거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럼 뭔가 좀 내용이 겹치죠? 그렇습니다. 지금껏 하자치유 외적인 부분에서 사후 보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살려둡시다. 살려두고, 밑에 있는 거. 예, 위법한 상태를 장기간 방치해서 이제 이런 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판례 보시게 되면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돼서 이런 판례가 있죠.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지 않기를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하고 나서 아유, 곧 취소 처분 나오겠네. 예, 뭘로 이제 밥 벌어먹고 사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 영업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아직 안 나왔으면 난 운전면허가 아직 살아있는 거네? 그래, 뭐, 영업 좀 해보지 뭐. 그 취소 처분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딴 일을 찾아보든지 하고.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을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게 적법한 거예요, 지금. 1년째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하나? 이 의심을 하면서도 영업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2년이 지난데도 안 나옵니다. 예. 3년이 지나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까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까먹었나 보다. 예. 이 사람은 이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지방경찰청장이 안 하려나 보다. 라고 아주 강한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 강한 신뢰가 형성이 되게 되면 판례는 이제 2년 또는 3년으로 잡는데 이 정도 장기간 방치가 있으면 사실상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권 행사는 예, 내용적으로 제한된다고 봅니다. 권한이 상실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습니다. 취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전히. 하지만 뭐라고요? 내용적으로 예, 더 이상 취소권 행사는 제한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운전면허 처분은 수익적 처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 상대방의 기득권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 예, 법적 안정성 보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 법리가 있습니다. 일정한 제한 법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실권의 법리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이 상황이 바로 실권의 법리입니다.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은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의 제한 법리로서 논의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취소할 수 없을 정도의 공공복리가 필요한 경우 이건 이런 경우예요.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다라고 했을 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장기간 방치라는 요건 때문에 발생하는 실권의 법리 말고도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원칙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어떤 신뢰보호라는 측면에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례원칙에서 예, 어떤 공익보다 취소를 해야 될 공익보다 유지를 해줘야 될 공익이 훨씬 더 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역시 일종의 제한 법리입니다. 이익 형량이 되는 문제예요. 결국은. 또 어떤 문제로도 접근해 볼 수 있어요. 공공복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성의 공공복리의 상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 행정심판법 44조 1항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사정판결 행정소송법 28조 1항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의 법리라는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예, 사정판결 사정재결 또는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의 제한법리에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인 것이지 하자치유에서 논의될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는 겁니다. 1번.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최근 괄호 열고 다라고 돼 있죠. 예, 최근 견해에 따르게 되면 다수설은 맨 위에 있는 요건의 사후 보완 예, 요것만 인정합니다. 요것만.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따 보시면 제가 또 비교를 해 드릴 거예요. 요건의 사후 보완에서의 이 요건 역시도 예, 내용상 요건 안 됩니다. 절차상 요건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거기 요건 옆에다 써 놓으세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고 써 놓으세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위법한 행위인데 위법한 행위니까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취소될 것이 맞는 처분인데 처분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취소시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쟁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이런 식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후 보완이라는 행위를 이런 쟁송 제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사후 보완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처분 행정청이 좀 늦었지만 청문을 실시하고 좀 늦었지만 이유 제시를 함으로써 예, 이걸 적법하게 의제를 시켜요. 하자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그 처분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쟁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런 행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심판을 제기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처분 행정청이 또다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반전을 노리는 게 바로 처분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여기서 처분사유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는 A라는 이유 때문에 이 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다. 미안하다. B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바꾸자. 괜찮겠냐? 어이없어 보이지만 예,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우리가 뒤에서 배우시게 되면요.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이없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 도중에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하자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피고 행정청이 예, 위법한 처분을 적법한 처분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요건이 지금 예, 위법한데 이 요건이 어떤 요건일 때 절차상 요건이 깨졌을 때가 있고요. 그죠? 예. 요건을 사후 보완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요건이 말입니다. 이 요건에서 문제가 된 게 절차 요건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발생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절차상 하자죠. 그 다음에 실체상 요건, 내용상 요건 여기서 처분 사유 없음이라는 하자가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내용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예, 첫 번째 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는 뭘로 들어가요? 여기서는 하자치유로 들어갑니다. 하자치유. 절차 요건은 방금 우리 계속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청문을 다시 실시했다. 제대로. 이유 제시를 제대로 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자치유는 전부 다 절차에서만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절차에서만. 그 이유는 좀 이따 배워요. 내용상 요건이 이게 깨져갖고 잘못돼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분명히 청소년한테 유흥적 격언으로 고용을 한 사실이 있어요. 룸사롱에서.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식품위생법 44조를 제시해야 되는데 처분통지서에다가 실수로 도로교통법 44조 예,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제시한 겁니다. 그 법상 근거는 음주운전을 하지 마라고 해놓고 나서 사실적 기초가 청소년을 유흥적격으로 고용했네 하면 서로 간에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흥적격은 고용한 사실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법적 근거 잘못 제시했죠? 이럴 때 내용상 위법성이 발생하죠? 예, 이러면 뭐죠? 법적 근거를 잘못 제시했으니까 법적 근거 없는 거예요. 통지서에 따르면 법률요보 위반 아닙니까? 법률요보 위반. 이럴 때는요. 법상 근거를 예, 통지서에는 도로교통법이라고 잘못 제시했지만 나중에 소송 도중에 쏘리볼 하면서 식품위생법 44조 75조 1항 이렇게 하면 인정해 줍니다. 법원이. 내용상 요건은 뭐로 들어간다고요? 저기 이제 뒤에 우리 소송법 파트 가서 배우게 되는 예,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처분사유를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추가 또는 변경인데 변경하는 거죠. 법상 처분 사유를 변경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두 개죠. 장기간 방치라는 문제, 그 다음에 공공복리상 유지해야 될 필요성. 이 부분은 제한 범위나 사정 판결에 대한 문제로 이건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고 하자치유 문제가 아니고. 그럼 하자치유의 사유는 오직 요건의 사후 보완인데 여기서 요건도 예, 내용 요건 안 됩니다. 내용 요건 안 되고 절차 요건의 사후 보완 이것만 하자치유에 대한 문제로 좁혀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유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정 범위를 보도록 하는데요. 인정 범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인정 여부 문제부터, 선결적으로 인정 여부 논의부터 해결을 봐야 되니까,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 3번에서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 치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이 있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행정소송법에는 하자 치유와 관련된 뭐 내용 규정이 있을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것에 따르면 끝나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예, 이런 법률을 인정하는 게 맞을까? 이거 좀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생기지 않니? 좀 하나씩 면밀하게 좀 따져볼까? 어? 따져볼까 우리? 어? 그게 예, 인정 여부예요. 인정 여부.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로 나오냐면 전면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죠. 왜요? 엄연히 위법한 처분을 적법하게 인정을 해버리는 이런 걸 전면적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유 제시를 안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유 제시하면 다 적법한 걸 다 인정해줘. 이런 식이면 누가 그 절차 규정을 따르겠습니까? 나중에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냥 내키면 그냥 막 처분 막 날려버리고 뭐 잘못된 거 있어? 발견됐어? 얘기해.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요 행정청에 희생양 돼버립니다. 그렇죠? 행정 절차라는 것은 사전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 절차 자체가 전면적으로 다 무시돼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하자치유라는 걸 인정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역시 어떻게 보냐면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죠.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우선 전면적 긍정설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 행정행위의 무용한 방지 이건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죠. 말씀드린 대로 하자치유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부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행정청이 미안해 1초 뒤에 1초 뒤 처분 통지서가 도달하고 나서 1초 뒤에 그죠? 어떻게 한 거야? 통지서를 발송했어요. 등기로. 결정해갖고 다음날 갑판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는데 17시 21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죠? 예. 네. 우편 배달원이 얘한테 딱 전달한 게 17시 21분이야. 행정청이 아이고야 내가 이유 제시를 안 했네 큰일 났네 미안해서 어쩌지 이렇게 착한 행정청이 다음날 자기 발로 막 뛰어가갖고 뭐? 뛰어가갖고 17시 22분에 이유 제시야 미안해 줬어요. 거의 동시지만 어떻게 돼요? 처분 시점이 아니잖아요. 효력 발생 시점이 처분 시점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자치유를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취소 판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걸 위법하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래서 행정청이 정말 성실한 사후 보완 행위를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위법한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취소 판결이 나온 다음에 똑같은 처분 또 나옵니다. 무용한 방독이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처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이런 거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경우. 행정청이 말입니다. 행정청이 갑이라는 친구한테 어떤 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허가 처분을 했는데 이유 제시라는 것은 수익적 처분이든 침익적 처분이든 불문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 입장에서 어때요? 이게 허가잖아요. 이유 제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허가해주지 그냥 맞습니다. 배꼽 인사 딱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지역 안에는 영업자가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얘 말고도 을이라는 친구도 허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허가에는 내용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갑은 요건을 다 구비한 게 맞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래 돼 있던 거예요. 이유제시 안 했던 거예요. 어쨌든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법한 건 맞잖아요. 이걸 알게 된 이놈이 어디서 정보력은 엄청나가지고 어? 이놈이 여기다가 이렇게 취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취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후 제시를 처분 시점에는 안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1초 뒤에. 1초 뒤에 행정청이 이후 제시 했습니다. 사후보완 행위를 했다는 거죠. 갑은 이후 제시 안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행정청은 그래도 모든 나는 절차적 수고로움을 나는 온몸으로 느끼며 나는 정말 모범적인 공무원으로서 모든 일을 다 적법하게 할 것이야. 이러면서 1초 뒤에 딱 했어. 근데 얘는 뭐예요? 아,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 시야라고. 예. 그래도 뭐 그냥 예, 그 얕은 수를 쓰는 거죠. 그죠? 예, 시림병 생활 한 달 해본 을, 고시 공부 한 달 해본 을은 어쨌든 예,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처분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시점엔 이유 제시가 없었던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얘가 취소를 제기한. 여러분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가 뭐 잘못했습니까? 얘가? 얘 잘못한 거 있어요?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허가 처분을 한다 했는데요. 이 친구는요. 지돈 15억 들여가지고 성실하게 허가 다 받아와가지고 요건 다 구비해 왔습니다. 얘는 뭔 잘못이 있습니까? 행정청의 단순한 실수 한 번으로서 예, 이게 취소가 돼버리면 얘는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 이 갑의 신뢰보호. 나에게 나온 허가 처분이 예, 존속될 것이라는 갑의 신뢰보호가 필요하겠죠? 경미안하잖아요. 경미안하자. 그렇죠? 예, 이런 측면에서 하자 치유를 인정하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전면적 긍정설. 전면적 부정설을 보시게 되면 예, 행정청의 자의를 배제해야 된다. 이 말씀은 뭐야? 아니 뭐 이유 제시하지 마. 청문은 무슨 뭐 뭔 놈의 청문. 예, 됐어. 하지 마. 야, 국민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어. 몰라. 몰라. 그리고 말이야. 어? 혹시라도 그걸 얘가 우리가 청문을 해야 된다는 사실, 어? 우리가 이유 제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놈이 있으면, 아는 놈들이 있으면, 그딴 국민들이 있으면, 야, 그때 가서 하자, 그때 가서 아, 하자 치유 돼. 응? 어? 왜 제가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배를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형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 어깨에다 손을 올려놔. 그러면 다 우리는 패밀리야. 막 이러는 스타일이셔서 예, 갑자기 물 들어버렸네, 그죠? 예, 나중에 청문하면 돼. 자의 배제,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위법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인용 판결을 받을 승소, 원고 승소 판결이 가능했는데 원고 패소 판결로 결론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법치행정의 원칙상 적법하게 행위를 해야 되는데 위법했던 게 적법한 것으로 의제가 돼버리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위법한 짓 좀 해도 돼. 라는 것이 용인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치행정의 원칙에도 반해버린다 이거죠. 인정할 수 없어! 이릅니다. 항상 뭐예요? 이익 형량이죠. 그렇죠? 예. 항상 뭐 결론 내려놓고 논리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한한 긍정설. 법치행정의 원칙상 처분 시점부터 적법하게 행위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자 치료하는 건 인정되기 힘들다. 그러나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왜 인정하자고 했어요? 가장 핵심은 행정경제효율성이죠. 행정경제효율성.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행정경제 효율성이라는 그 요구가 훨씬 더 큰 경우라고 한다면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항상 뭐요? 이런 건 박쥐가 아니고요. 예, 대화 타협에 능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예, 훌륭한 겁니다. 예, 판례도 그런 입장을 취해요. 법치주의 관점에서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원칙적 부정.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이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연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행정경제 효율성이나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라는 측면이죠. 이거는 긍정하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국민의 권리구제나 법률적 합성이라는 측면은 예, 이것은 부정하고자 하는 방향인데 양쪽에서 주장한 법익을 우리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경계를 한번 잡아봐야 될 것인바 전면적으로 긍정하기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도 뭐합니다. 따라서 제한적 긍정의 입장이 타당하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하자 치유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니 없니? 1. 문제점. 행정성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네. 그래, 그러면 학설과 판례로 한번 볼까? 학설. 긍정해야 돼.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아니야.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판례,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의 입장은 검토.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말이에요.
제한적으로 긍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한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데 라는 인정 범위 논의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까지인데? 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 사안들에 있어서 과연 하자치유가 이럴 때 인정되고 저럴 때 인정 안 되고 하는가? 이걸 보려면 예, 인정 범위 논의가 나와야 될 텐데요. 인정 범위라는 것은요. 이 범위를 넘어서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디까지예요?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한계선. 그렇죠? 소극적 요건 한계입니다. 어디까지인데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제한적 긍정서를 취했으니까. 제한적 긍정서를 취했으니까 그러면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제한 요건이 어디까지인데 제한 요건? 그 말씀은 예, 한계.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사항적 한계가 있습니다. 사항적 한계. 아래 그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림. 이제 교과서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인정할 수 있고 무효인 행정에는 인정할 수 없다. 절차상 하자에 대한 하자치유는 인정될 수 있으나 내용상 하자에 대한 하자치유는 인정될 수 없다.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사항적 한계를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제가 도의식 체계도에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런 처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적법합니다. 위법합니다. 이 경우에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까? 인정이 안 되죠. 왜 인정이 안 돼요? 하자가 없어요. 그렇죠? 하자가 없어. 네, 깜짝 놀랄 일이죠. 하자가 없으니까 치료할 게 없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이제 병원 치료거든요. 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환자가 없어, 환자가. 그 다음 이제 위법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이 흠결되었을 때 위법해지죠. 그럼 적법 요건에는 뭐가 있나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절차와 형식은 사실상 하나로 봅니다. 판례가. 그럼 묶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체상 하자가 있을 때 치유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절차상 하자 또는 형식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치유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내용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치유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요. 안 되고요. 되고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나 권한이 없는 자, 이와 같이 주체상 하자의 행위, 주체상 하자가 인정되는 행위,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이거는 원칙적으로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인 행정입니다. 하자치유의 정의 자체도 우선 그렇고요. 그렇죠?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무효인 경우에는 효력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효력을 유지할 대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자치유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한다고요. 근데 법원이 주체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인 행정 행위에 대해서 예, 치유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없는 처분을 법원이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이건 권력분리 원칙의 정면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처분한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자치유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하자치유를 인정을 해보게 되면 법원이 처분을 한게 돼버려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경우 보시게 되면 내용상 하자. 내용상 하자는요. 항상 무슨 하자냐면 중대한 하자입니다. 중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예요. 중대한 하자까지도 우리가 치유를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중대한 하자까지 우리가 치유를 인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자치유는 경미한 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옆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내용상 하자와 관련돼서 예, 국민의 권익침해 결국 동일한 처분이 나올 것이 예견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경우 있죠. 얘랑 비교하시면 돼요. 절차상 하자. 아까 청문이나 이유제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하자치유를 부정을 하고 취소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또다시 똑같은 처분을 또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국민은 어때요? 결국 철거 명령이라는 처분 결국은 당해야 될 놈입니다. 결국은 당해야 될 놈이에요. 근데 얘가 소송 제기해가지고 취소 판결을 받았다. 아싸 하면 뭐하냐고요. 결국 이 집은 철거 당합니다.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만약에 3년 뒤에 소송이 끝났다. 그래서 이겼는데 그래도 철거당할 것이다. 그럼 3년 뒤에 철거당할 것 지금 철거당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뭐라고요? 오른쪽에 써 있는 게 동일한 처분이 나올 것 예견. 절차상 하자는 동일한 처분이 나올 것이 예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상 하자는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용상 하자는 예, 이것을 취소 판결을 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처분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결국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절차상 하자는 진짜 지극히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요건이에요.
행정청이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 그것은요 거칠 수 있습니다. 밟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절차 요건은. 행정청이 맘먹고 제대로 하면요 철거 명령은 무조건 또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요건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위법권 충분이 아닌 적법권 충분인데 거기다가 철거 명령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행정청의 노력으로 적법권 충분이 위법권 충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내용상 가자는요, 행정청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취소 판결 나온 다음에 또 똑같은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견되지 않는 겁니다.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충분한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자 치유는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 지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내용상 하자는 애당초 중대하다. 중대한 하자까지도 치유를 인정시키게 되면 심각한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아까 뭐라고 했는가? 판례 역시 뭐라고 했는가?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자 치유를 인정하자고 하지 않았는가? 내용상 하자는 중대하다.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 치유를 인정하게 되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심각해진다. 우리가 제한적 긍정서를 따라 들어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제한 요건이 바로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시키지 말자는 것 아니었는가?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완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랑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절차상 하자는 뭐라고요? 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라고요. 얘랑 비교해보게 되면요. 절차상 하자는 뭐라고요? 내용상 중대성이 아니죠.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하자에 해당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온 말이 뭐예요? 무효인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고 경미한 하자니까 내용상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입증을 해드린 겁니다. 입증을. 예. 그 다음 이제 실체상 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상 하자. 우리 교과서에는 국민의 권익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원자 관계입니다. 경원자 관계. 그렇죠?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경원자 관계의 상황. 아까 전에 우리가, 갑에 대해서 허가 처분을 해주는데, 예, 을이 이제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 갑의 신뢰보호라는 차원에서 하자 치유를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행정청이 있고, 예, 행정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청이 갑에게 허가 처분을 하고, 이것이 갑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제 수익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3자 을에 대해서는 이제 침익적이다.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하나의 변수를 더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청의 관할구역 내에는 한 개의 영업자, 한 명의 영업자만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갑이 이렇게 그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을 역시도 내가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요, 갑한테 허가를 하게 되면 을에게는 거부를 할 수밖에 없고 을에게 허가를 하게 되면 갑에게는 거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과 을은 서로 간에 양립할 수 없는 경원자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 경원자 관계 하에서 하자 치유를 인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을의 권익 침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판례 역시도 경원자 관계 하에서는 하자 치유가 인정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얘기하는 실체상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시간상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부터 사후 보완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이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이전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좀 추상적이다 이거죠. 명확하게 언제까지의 사후보완 행위를 인정해서 하자치유로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면 A처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무엇을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판결이 나오겠죠.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우리가 1구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를 1구간이다. 그럼 여기를 2구간이다. 여기를 이렇게 3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들어온 것이 이제 1사후보완입니다. 그렇죠? 사후보완행위인데 어쨌든 뭐 처분 이후니까요. 어쨌든 처분 이후기 때문에 그 보완행위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사후보완행위일 수밖에 없고 여기서 1보완행위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여기서 2보완행위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여기서 3보완행위가 나왔을 때 3보완행위가 나왔을 때
1, 2, 3 보완행위 중에서 어디까지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처분을 하면서 말이에요. 처분을 하면서 이유 제시 안 했어요. 근데 얘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뭐 3일차에 3일차에 행정쟁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끔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행정심판 도중에 이유를 제대로 제시했다.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 도중에 이유 제시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후보완행위 또는 소송 제기하고 나서 소송 도중에 이유 제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항적 관계나 실체상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예, 여기서 행해진 사후보완행위를 근거로 한 하자치유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행해진 행정심판 도중에 행해진 사후보완행위를 가지고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소송 도중에 이루어진 예, 사후보완행위를 가지고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학설을 보시면요. 학설이 세 개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행정쟁송 제기 이전설이 있고요. 행정쟁송 제기 이전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행정 소송 제기 이전설이 있습니다. 행정 소송 제기 이전설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 행정 소송 종결 이전설이 있습니다. 행정 소송 종결 이전설이 있어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위에 거는 행정쟁송이고요. 여기는 행정 소송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행정소송의 제기 이전이고 여기는 행정소송의 종결 이전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따르게 되면요. 행정쟁송에는 심판과 소송이 포함되니까 심판까지도 심판이 무조건 소송 앞이죠. 헌법 제107조 3항에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앞에 쪽이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는요. 예, 1번 보완행위만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르게 되면요. 소송 제기하기 전이라고 하게 되면 심판 도중도 인정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1번, 2번에 따른 사후보완행위 이것이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사항적 한계나 실체상 한계는 충족을 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는요. 예, 종결은 이제 판결 시 얘기하는 거니까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언제 행해진 사후보완행위든지 간에 전부 다 예, 나머지 사항적 실체상 한계를 충족하면 하자치유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여기가 이제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여기가 판례 입장. 판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행정쟁송을요 불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불복. 예, 불복은 불고기 먹어고 불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불복. 그러니까 행정심판까지 포함하는 불복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판례 보시게 되면 늦어도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사후보완행위가 있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복 전까지 있었던 사후보완행위만 인정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행정쟁송제기전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이 말이 맞겠죠. 왜 그러냐? 심판청구나 소송제기가 있은 다음을 고려를 해보시게 되면요. 하자치유를 인정을 하게 되면 예, 인용대결 나올 수 있는 것이 기각제결이 나오고 승소판결 나올 수 있는 것이 패소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 청구인이나 원고의 방어권 침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방어권 침해는 당연히 국민의 권익 침해 일종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쟁송제기전설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효과 이제 마지막인데 효과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자치유가 장래효만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치유를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자치유라는 것 정말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 소급표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급하여 처음부터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자치유의 효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하자치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다 봤습니다. 예, 도의식 체계도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확인을 하는 것이 되고 이제 요거랑 비교를 하면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의 보시면요. 예, 로마자 2번에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 1. 의의. 원래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나 예, 도의식 체계도 있는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예, A라는 처분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죠.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다른 행정행위로 보게 되면 이것은요. A 다시 처분으로 보게 되면이죠. 법적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행정행위로 보게 되면 A 다시 처분으로 보게 되면 적법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되어서 그래서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유효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전환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들 이제 판례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밑에 제가 EX, example 걸어놓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제 과세 처분을 합니다. 예, 과세 처분을 하는데 아, 판례는 과세 처분이 아니죠. 예. 아, 불하 처분 취소 처분이었습니다. 불하 처분 취소 처분이었는데, 아, 교수님 리딩 케이스가 과세 처분이네요. 교수님 리딩 케이스가 이제 좀 더 전달이 여러분들한테 용이할 테니까, 예, 과세 처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친구한테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 처분의 요건 사유는 충분히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 내용적으로, 예,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근데,
갑이 죽은 겁니다. 갑이 죽었는지를 몰랐어요. 갑은 사자예요, 사자. 예. 엉, 사자. 그렇죠? 엉, 그게 아니고 죽을사, 놈자 해서 예. 사자입니다. 사자한테 과세 처분을 하면 이건 당연히 무효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세금이 낼 수가 없잖아요. 예, 무효입니다. 그런데 갑에 딸내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딸내미 을이 있습니다. 을. 예. 딸내미 을인데 을이 상속인이에요. 그러면 그 세금은 원래 누가 내야 돼요? 그 재산이 을에게로 넘어갈 거니까 을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겠죠. 이럴 때 다시 처음부터 그 처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예, 처분 절차 다 거친 거예요. 다 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갑한테 사전 통지도 했고 예, 이유 제시도 했고 그다음 갑한테 의견 청취도 했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사이에 처분하기 전에 갑이 죽은 겁니다. 이럴 때 을에게 통지서를 보내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갑에게 보내줬던 그 통지서를 을에게 전달만 해주면 그러면 이제 적법한 과세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A 처분이 갑에 대한 A 처분이 을에 대한 A 다시 처분으로 아예 전환돼서 적법해진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이 바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A 처분을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다시 처분을 전환되는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전환되는 행정행위.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 전의 행정행위와 전환 후의 행정행위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와 전환되는 행정행위 이렇게 표현되고 전환 전의 행정행위와 전환 후의 행정행위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둘 중에 뭐로 가도 상관없고 그래서 왼쪽에 위법 무효인 경우를 제가 전제를 해놨어요. 방금 전에 뭐다? 사자에 대한 과세 처분은 무효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통상 전환은 예, 무효인 행정행위에서 많이 논의가 돼요. 그래서 무효인 행정행위로 보시고 이때 아래에 있는 전환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A-처분, 적법 유효한 전환되는 행정행위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처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전환 요건이 뭔지만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하자 치유와 마찬가지로 예, 똑같은 처분을 을에게 또다시 거쳐야 될 것인가? 괜히 무용한 처분의 반복을 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예, 결국 그래서 그 목적과 취지는 하자의 치유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자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은 원칙적으로는 무효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환 요건 보시면 되는데 전환 요건 예, 전환 요건은 하자 치유에 있어서의 사항적 한계, 실태상 한계, 시간상 한계 한계도 역시 일종의 소극적 요건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대응시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목적의 부재입니다. 목적의 부재. 예, 어떤 처분을 하면서 목적이 없으면 목적의 부재, 그렇죠? 목적이 없으면 다른 처분으로 전환해라 이거죠, 그렇죠? 처분을 하려면 정당한 행정 목적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목적도 없이 한 처분이면 예, 목적이 있는 처분으로 다시 전환해라. 목적의 부재 다섯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목. 전환 전의 처분을 A 처분, 전환 후의 처분을 우리가 A 다시 처분이라고 한다면 A 처분과 A 다시 처분의 예, 법적 목적과 예, 법적 효과가 동일해야 된다. 그렇겠죠? 예, 과세 처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과세 처분의 예, 과세 표준이 동일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적은요, 예, 그 전환 후의 처분이 적법 요건 및 효력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아까 사자에 대한 과세 처분의 적법 요건 다 충족된다고 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죽었기 때문에 예, 효력 요건이 인정이 안 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예, 상속인한테 그 통지서를 전달해 주게 되면 효력 요건 역시도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목적의 부재, 적법 요건 및 효력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의는요? 의도에 반하면 안 된다. 의도에 반하면 안 된다. 행정청의 의도에 반해서는 안 된다. 법원이 인정하는 거죠. 하자 치유가 인정되냐 안 되냐에 대한 판단도 법원이 하는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안 된다도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예, 그 법원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 전환 인정이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상대방의 의도에도 반하면 안 됩니다. 부는요. 그 상대방 지금 같은 경우 을이죠. 상속인 을. 을에게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추가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추가적 불이익을. 예, 그럼 재는 원래의 처분을 바꾸는 과정에서 재량 행위로 변경되는 상황이면 하자 있는 행정의 전환이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목적의 부재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적의 부재. 네,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인정 근거는 행정경제 효율성이나 그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옆에 써놓으시고요. 치유와 완전 동일. 치유와 완전 동일. 하자 치유와 전혀 다르지 않고요. 인정 요건, 목적의 부재. 전환 전의 행정행위와 전환 후의 행정행위의 행정 목적과 법적 효과가 동일해야 된다. 예, 예, 전환 후 행정행위는 모든 적법 요건 및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예, 행정청의 의도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상대방의 의도도 못 포함되고요. 그 다음, 전환 후 행정행위가 추가적 불이익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 기속행위가 재량행위로 바뀌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항상 이 뭐 물어봐봐야 사례 문제로 요건 정도밖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항상 치유를 질문을 하면서 이제 전환이 살짝 곁들여진 정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예, 왜냐하면 특별히 판례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 범위 보시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기를 치유는 위법 유효 취소 사유일 때만 인정된다고 했어요. 사항적 관계에서 그랬죠. 무효인 경우 인정 안 된다고. 왜요? 법원이 새로운 처분을 발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전환은 무효인 행정에서 논의가 됩니다. 무효인 행정에서. 그러면 이게 정말 오직 무효인 행정 행위에서만 전환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자 있는 행정 행위의 전환이 아니라 이름이 무효인 행정 행위의 전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자 있는 행정 행위 전환이라는 것은 위법한 행정 행위를 전환시켜주겠다는 뜻이지 오직 무효인 행정 행위만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름 자체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나라 행정법은 전부 다 독일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안 나와있지만 독일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에 대한 규정이 또 따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모두 다 전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 이 같은 치유나 전환을 인정하는 목적 자체가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치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한다면 예, 치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네.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치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전환을 인정시킬 수 있다면 전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실체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무효인 행정에서는 오직 무효인 행정에서만 인정된다. 취소 사유는 하자 치유로 처리를 해라. 치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의 가능성은 예, 전환과 치유의 차이점이 전혀 없다. 그리고 심지어 무효인 경우까지도 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예,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전환을 인정하지 못할 바가 아니지 않는가. 요건이 구비되면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될 것이다. 검토, 인정 취지가 서로 동일한 바 예,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 이 부분에서 예, 사실상 종래 통설이 무효인 행정행위설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설이 거의 다수설까지 유력설은 이제 넘어섰고요. 예, 이렇게 지금 옮겨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가능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전환 문제는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이게 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학원에서 예, 수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주문을 해드린다면 답안을 전환 부분을 간단히 쓰고 빠지고 싶으시면 무효인 행정에서 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무조건 깨버리고 논의 안 할 수 있어요. 전환 요건 논의까지 안 들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취소 사유 아닌가? 치유만 논의하고 버려버리겠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건 뭐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을 보시게 되면 법적 성질 전환에 대해서 판례도 인정을 하는데요. 예, 전환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겠죠. 전환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 상속인 을, 그죠? 상속인 을이 전환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어떻게 불복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불복 대상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전환의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전환을 만약에 하나의 행정 처분으로 봐버리게 되면 그 전환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지게 될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을 보지 않는다면 법원이 법을 해석해서 전환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에 대한 규범 통제 논의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상속인 을이. 그래서 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법적 성질 논의가 나오는 건데요. 행정행위설은 전환이라는 것은 A-라는 새로운 처분을 발령한 것이 아닌가.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을 통해 불복해야 된다. 법규범설은 그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의 성질일 뿐이다. 이것을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인정한 것뿐이다. 따라서 불복은 규범통제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판례 보시면요. 판례는 대놓고 얘기해 줍니다. 사망자에 대한 불화취소 처분. 제가 아까 불화취소라고 했다가 교수님 리딩 케이스로 과세 처분을 한번 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판례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사자에 대한 불화취소 처분. 그러니까 어떤 불화처분, 수익적 처분을 했는데 그에 대한 취소처분, 침입적 처분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상속인에게 그 통지서를 송달될 때에는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합니다. 그래서 판례 역시도 전환을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효과 보시면 전환 전에 행정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건 이제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를 이제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 처음부터 무효죠. 갑에 대해서 하게 되면 갑은 사자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상속인한테 하게 되면 그 사자, 갑에 대해서 처분했던 그 시점으로 소급해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봐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와버리게 되면 이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효과는
치유도 전환도 둘 다 마찬가지로 소급표를 인정한다. 예,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자 치유와 전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치유는 정말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고요. 전환은 행정행위를 전환시키는 것이라는 거 조심을 좀 해주시고 중점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의 내용 분량만 봐도 치유가 더 많죠. 예, 치유 쪽에 여러분들 좀 치중을 해서 학습을 해주시면은 시험을 준비하는 데 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하자 치유와 전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